거의 이렇게 그나마 조금씩 기억할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최기숙 권사님이 최고 고령으로 이제 교회를 기억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인 것 같아요. 다 우리 윗대 분들은 다 소천에서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물론 뭐그 질문지에 다른 장로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내가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그나마 지금 살아 생존해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 아는 거는 저하고 하지명 장로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범용 장로님은 딴 데서 이제 이사 오셔서 중간에 이제 하셨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하지명 장로님이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으니까, 내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한 다섯, 여섯 살 때쯤 다 다닌 것 같다. 근데 그 전에도 다녔는지 모르는데 기억이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죽고 나면 또 그나마 이제 저 위의 교회는 다 끊어질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내가 성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걸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역사기사 같이 말씀하시죠. 좋아요. 자, 이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70주년, 창립 70주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전제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언뜻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70년을, 창립 7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네 군데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70주년 하니까 그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당은, 성전은 이제 지금은 헐어져서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열악했던 환경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멍석 깔고 가만히 깔고 그렇게 예배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을 해서 이렇게 현관과 또 신발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택이 있었습니다. 사택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그 사택 짓는 거, 그래서 구경 갔던 거, 그리고 특히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셨던 거,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집을 지으려면 목재가 굉장히 귀해서 저 수역에 있는 방앗간을 뜯은 그런 폐 목재를 얻어다가 이렇게 사택을 지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있는 교회는, 이제 우리 그 평탄 작업을 하고 기공 예배 드리고 하느냐고 고생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도 이렇게 파고, 돈이 없어서 이제 자갈 그런 걸못 사니까, 자갈을 산에 다니면서 지게 지고 다니면서 산에 늘어져 있는 그 돌들을, 이런 돌들을 지게 지고 와서 거기서 망치로 깨트려서 이제 이렇게 자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돈이 없어갖고 엿 팔아서 돈을 장만을 하고 그랬습니다. 박영만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남신도들은 나무 해오고 여신도님들은 엿 고우고, 그래서 엿 고우면 그 이제 박영만 목사님이 저 도해지에 있는 교회들한테 팔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교회 짓다가 저는 이제 군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혜 많이 받고 황 목사님 오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태성 목사님 오셔서, 아,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다시 짓자. 그렇게 해서 이리로 내려오게 됐고, 베델 성전. 아마 저는 이제 세계 교회를
짓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베델 성전 지었던 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 이제 모여서 우리가 지었으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들 우리 새삼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리아 성전 때는 제가 건축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깊이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모리아 성전도 짓게 된 계기가 뭐 이영근 장로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려워서 우리 한번 멋있게 식당 한번 지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자꾸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 에이 그럼 이참에 교회를 짓자 아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리아 성전이 짓게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네 군데 예배당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졌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